팬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후잉 하는 소리가 아니고 뜯어보려고요. 뭐 굳이 필요가 없으시면 사실 안 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캐드 아크 최일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인치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세그먼트예요. 윈도우 노트북이면서 17인치인데 이렇게 작고 가볍게 만든 게, 그러니까 작다는 게 사실 17인치가 어떻게 작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화면에서 이 정도 물리적인 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일단 본체가 이쪽에 있고요. 안쪽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잠깐 내려놓고요. 여기에는 패킷이 있죠. 사실 레이저 블레이드를 제가 여러 번 뜯어봤기 때문에 대충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유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스티커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디다 붙여야 될지 약간 의문인데, 그리고 사줘서 고맙다는 편지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검은색에 초록색으로 굉장히 멋있게 아주 세련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함께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충전기가 좀 한 덩치 하는데요. 근데 240W 치고는 뭐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는 않긴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원선 끼우고, 이쪽에 얘는 전용 포트예요. 워낙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다 보니까 이쪽을 노트북 본체에 끼우시면 됩니다. 본체로 넘어와서 이게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인데, 사실 열기 전에 포트가 저는 많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USB 타입 A가 하나 있고요. 여기 썬더볼트랑 겸하는 타입 C가 하나 있고, HDMI 2.0B까지 지원하는, 이거 통해서 압축하면 4K 120프레임까지 보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SD 카드 슬롯인데 이것도 그냥 넣은 거 아니고 UHS-3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뭐 촬영 미디어 같은 거 복사할 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켄싱턴 락홀이 있으니까 위험한 것에서 잘 잠궈놓고 다니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타입 A가 두 개 더 있고, USB C가 하나 더 있고, 이어폰 잭 있고, 요거는 그냥 이더넷도 아니고 25Gbps까지 지원하는 이더넷이에요. 이더넷 포트가 하나 있으면은 되게 유용해요. 저도 이번에 출장 가서 영상 업로드할 때 와이파이로 하니까 속 터져가지고 유선 끼워가지고 유선으로 올리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급할 때 또 없으면. 거기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레이턴시 때문에 더 쓰실 거고요. 이쪽으로는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그보다는 안쪽이 더 궁금하시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저 디자인은 한번 리뉴얼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각지게 변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다? 144Hz예요. FHD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4Hz고요. 4K 터치 모델도 있는데 걔도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위쪽에는 윈도우 헬로를 지원하는 1MP 전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안면 인식 잠금 해제가 되고, 요즘은 거의 필수죠. 스테레오 스피커 있고, 돌비 애트모스 당연히 되고, 외부 출력으로는 7.1 채널까지 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시전 글라스 터치패드 있고, 요거 뭐 보다 전원 버튼이죠.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LED가 올라오죠. 이거는 키마다 다 LED 조절이 돼가지고, 제가 저번에 15인치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게임할 때 이게 엄청 화려해요. 뭐 그냥 타이핑할 때 효과로 있는 것도 좋지만 오버워치 같은 거에서 궁 쓸 때 팍 하고 퍼지는 게, 이건 진짜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렉트로마트 왕십리랑 영등포랑 천호 하남 부산 센터매 이거 체험기계 있거든요. 혹시 테크노마트가 더 가까우시면 강변 8층에도 있고요. 얘는 i7의 9750H 헥사코어고요. 기본 클럭은 2.6기가인데 4.5 5기가까지 부스트가 올라오고, 16기가 램인데 최대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하나 비어있어요. 우리나라에는 RTX 2070이랑 2080 모델이 나오고, 8기가 GDDR6 메모리 들어가 있고, 512기가 스토리지인데 M.2 슬롯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PCI나 SATA나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둘 중에 아무거나 꽂아가지고 최대 2테라까지 확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게임보다는 영상 편집용으로 이걸 더 많이 써봤는데 되게 잘 돌아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즘 노트북답게 썬더볼트 3가 돼가지고, 제 외장 스토리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이런 썬더볼트 외장 스토리지가 있어요. 4K 영상이 편집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는데, 굳이 프록시를 안 건 상태에서도 편집이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긁는 게,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렌더 자체도 되게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같은 거에서 이건 맥북 프로보다 더 빠르네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렌더를 걸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이 걸리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15분 때까지 떨어지네.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2080이 강력하구나. 이 정도면 정말 외부에서 작업하기에 너무 괜찮겠네요. 기능으로만 더 설명드릴 거는 많은데, 그거보다 이렇게 커다랗고 이렇게 많은 걸 쑤셔놓고서는 2.75kg밖에 안 된다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크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2.75kg가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근데 이 정도 크기에서는 이 정도 무게는 정말 찾기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뒤쪽에 LED로 로고도 들어오고요. 이 불 들어오는 거는 그 백라이트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색깔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팬이 제법 돌기는 해요. 도는데 이게 팬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후잉
띵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이 정도 성능인데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팬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베이퍼 챔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빌린 거인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한번 뜯어보려고요. 나사는 표준이에요. 톡스 T4 쓰시면 되고요. 몇 개만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많구나 싶으신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개만 나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열기 전에 잠깐 보면은 여기 팬 있고 여기 팬 있고 팬 엄청나게 많아요. 이쪽에는 또 방열구가 있고요. 자,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뭐 굳이 필요가 없으시면 사실 안 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여기에다 메모리를 더 끼우시거나 SSD를 더 끼우실 때는 이제 배터리를 먼저 빼고 하시고요. 저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니까. 이거 봐요. 이게 엄청 커. 팬도 제법 큰 게 두 개, 아까 보여드린 요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에 SSD가 M.2 NVMe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삼성 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램도 요거 삼성 거, 요거 삼성 거. 둘 다 삼성 걸로 8기가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비어있는 M.2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PCI나 SATA 아무거나 꽂아가지고 최대 2테라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셀이 두 개네요. 배터리 셀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구조 되게 깔끔하네요. 딱 보기도 쉽게 보통 SSD 같은 게 어디 덮여있어가지고 좀 드러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램을 할 때 키보드를 드러내야 된다든지 그런 제품들이 가끔 있는데 얘는 그냥 뚜껑만 열면은 모든 게 다 접근이 가능한 배터리 교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와이파이 모듈도 달려있고 혹시라도 요거 AX200 뭐 좋은 물건이지만 교체가 필요하시면 바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방향키가 이렇게 꼭 딱 붙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플러스 딜리트가 여기 있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인서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17인치씩이나 되는데 홈이랑 엔드 같은 게 굳이 펑션이랑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될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지금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i7 9세대 i7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헥사코어에다가 이제 스레드는 그 두 배인 12스레드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흐뭇하다. 램도 넉넉하고 UHD랑 지포스랑 이 옵티머스 기술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필요할 때 자동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사실 그래요. 크기랑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의 수요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하이엔드 게임을 노트북에서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거보다 더한 사양을 어디 가서 찾으시겠어요? i7-9750 9세대 RTX 2080 8기가에 144Hz짜리 화면이 달려있는데 이 크기, 이 부피에서는 거의 이거밖에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에이터겠죠? 영상을 편집하거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뭐 이게 최고다 그런 걸 떠나서 대체재를 찾으실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을 더 찾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국내 AS도 외주 하동거에서 웨이코스가 수입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FHD 2070 모델은 393만 9천원, FHD 2080 모델은 443만 9천원입니다. 사실 15인치 크기에 17인치를 담았다고 하는데 맥북 프로 같은 거랑 비교해서 보면 얘가 15인치거든요. 맥북 프로 같은 거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15인치 크기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거보단 큽니다. 근데 17인치 중에서 베젤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거의 최소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끝!